Let's get him, man.오케이, 됐어. 오케이. 여러분, 잠시만. 자, 여러분들 말씀 들리세요?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들리죠? 이제 들릴 거야. 들려, 들려. 아! 아! 거의 뭐 특산물 발견했다. 오케이, 진행할게, 일단은. 어떻게, 자, 여러분들, 조금 울려요? 오케이, 이제 괜찮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에코 다 껐어요. 와, 오늘 편집장 일정이 있어서. 자, 괜찮죠?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들려? 오늘 뭐 조명도 뭐 지금 모든 게 다 일단은 오늘 여러분 정말 편하게 한 30분이라도 하다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립은 우리 민순 양이 사준 립인데요. 잠깐 이것도 갖고 올게요. 요거는 제가 팬분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 잠시만요. 조명 이제 대놓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자, 요립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죄송해요. 일단 인스타 라이브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끊기네. 이게 반지하서 그런가? 아 조명 앞으로 땡겨와요. 이 조명 좀 제대로 원래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가 됐나요? 바로 거의 뭐 CF야. 오. 자 일단은 조명을 꺼면 아 이거야? 아, 캠 뒤로 보내라고? 아니, 이 뒤에 없어! 이 뒤에 장소가 없어! 벽이야! 잠깐만. 아, 오늘 전혀 예상하자. 옆으로라도? 잠시만. 내 세팅을 됐어? 이게 된 거야? 내 전혀 몰라. 이런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세팅 감각이. 여러분들,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제가 좀 세팅을 빡세게 하는데, 오늘 편집장 일정이 있어서. 아, 왼쪽으로? 아, 얼굴 앞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설명드릴 게 너무 됐어? Let's get it, man. 왜 이렇게 보면 뭐 찰흙같이 나오죠? 괜찮은 건가 얼굴이? 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글쎄 뭐 남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말하는 거야?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은 텐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텐션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지금 오늘 체력이 와 거의 한 9일간 연속 촬영한 것 같아요, 지금. 치킨 그러네요. 자, 치킨이 이제 앞에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세팅 템이 죄송합니다. 치킨이 잠깐만요. 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 있어요. 자, 치킨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명이 원래 하나, 두 개가 들어가는데, 먹게. 이미 많이 식었어. 아까 원래 인스타 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인스타에 공지 좀 올릴게요. 와. 아, 제가 정말, 우리 편집자 형이 없으면 정말 제가 뭘 못합니다. 이 서포터 역할이 너무 중요하네요. 제가 이제 전혀 이런 기계치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제 못하고 잘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 거의. 민우님 치킨 먹어요. 이따가 잘 쉬시고 아프지 마세요. 은복바바 고맙다. 일단은, 제가 제 몸 상태를 알긴 아는데, 이 정도 텐션이면 뭐 토콘이나 전화는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원래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스타 라이브로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여러분 세팅 이거 안 돼 있는 거 보세요. 정리 안 돼 있는 거. 그냥 나와버렸어. 네, 잠시만요. 에어컨 좀 틀게요. 우리 또,
유튜브 시장 포화로 인한 수익 감소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데 보통 이런 이슈에 대한 백업 자료가 없어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네. 오. 혹시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 변화에 맞춰갈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거의 검찰인 줄 알았어요. 송곳인 줄 알았어요. 박혀버리네. 거의 논문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하고 편집장이 보는 건 뭐냐면 어쨌든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뭘 올려서 뭐가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판 이제 교육이 의미가 없고 그 데이터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미래 예측보다는 그냥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까나리? 까나리! 제가 정말 리액션을 크게 하거든요? 진짜 크게 하는데 평소에는 오늘만 정말 제 몸을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까나리님. 일단은 정말 죄송하고요. 포화시장이라고 느끼면 포화시장인 것 같고요. 제가 독보적으로 가면은 진짜 몸 아낄 거야. 진짜 안 되는데? 아 오늘 뭐 준비된 게 없는데 아 진짜 아니 진짜 준비된 게 아 진짜 준비된 게 나 성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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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을 물고 나타났더라 성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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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을 물고 핸드폰은 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준비가 전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